결론. 어제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되게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7080 음악. 너의 집 앞에서라고 쿨 아시죠? 노래가 딱 나오는데 시작은 약간 좀 촌티나는? 지금 들으면은.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들으면 약간 촌티날 수 있어요. 신디사이저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가 하면서 이제 전주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쿨의 이재훈 씨였나? 하여튼 그 사람 되게 목소리 독특하잖아요. 개성 있잖아요. 그분이 되게 우울한 목소리로 아씨 나 오늘도 여기서 있어 술 취한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 본 분들은 다 그냥 그 순간에, 그첫 소절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돌 거예요. 나 오늘도 여기 서 있어. 너의 앞에서. 뭐 이런 내용이죠. 그냥 뒤를 굳이 다 듣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만으로, 그 소절만으로. 저는 이 당시 노래들이 되게 좋아요. 김민종, 뭐, 쿨,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발라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라드라는 게, 뭐, 도입, 전개, 절정, 뭐, 이렇게 결말 해갖고,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노래가. 딱, 그냥 누구나 들어도 좋은 그런 느낌? 그 당시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딱 그런 노래였어요. 발라드. 발라드의 정석 같은 노래였죠.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노래 가사들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안 들으니까 모르겠는데, 당시 가사들이 되게 시적인 표현이 많았죠. 뭐, 너의 집 앞에 홀로 내려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되게 짝사랑? 짝사랑의 그런 애틋한 심정을 뭔가 위로해주는, 아, 이런 게, 이런 짝사랑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안도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듣는데 예전에 저의 그 아릇했던 애절했던 저의 그 짝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노래가 쫙 이어지다가 나는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딱 도입이라고 생각돼. 뭐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부분. 되게 함축적인 의미죠. 뭐,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픈데, 좀 지나면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지진 않지. 그리고 이 노래 하이라이트는, 시간에 우릴 맡겨 보자던 너의 변명까지도, 너의 변명까지도 다 사랑한대요. 분명히 얘가, 내가 좋아하는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날안 좋아해. 다른 애를 좋아해.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간에 우릴 맡겨보자.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지. 모든 게다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절정이 되는 게 지칠 땐 한번 크게 울지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절정이자 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한테 뭔가 위로를 던져주는 거죠. 지칠 땐 한번 크게 울어버려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음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훈 씨가 고음 되게 잘하시죠. 근데 약간 그분 특유의 이렇게 악 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잊지 마,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고음이 약간 갈라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요즘 같으면은 다 기계를 써서 오토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뭐 그런 기술이 없었던가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걸 들려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서 좀 약간 째지는 소리가 나요. 잊지 마, 믿을게.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 나름대로의 이분 쿨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제가 너무 좋은 노래를 들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막 그때 한창 막, 막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막, 왜 우리가 사랑하고 막 그러면은 막 그런 노래 많이 듣잖아요. 막 이별한 노래 막 그런 노래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잊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 막 순수하게 사랑했던 나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눈물이 그냥 핑 돌았어요. 그냥 막 그냥 저절로 그냥 핑 하고 뚝 떨어지고. 아, 하여튼 오늘은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죠. 아침 운동을 나왔습니다. 근데 왜좀 뛰기가 귀찮지? 어이씨, 몸이 무겁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옛날 도시 같죠? 고래 사냥입니다, 옆에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이 군산 짬뽕거리예요, 짬뽕거리. 그래서 어제 오다 보니까 어쩐지 중국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커다란 칠판이 쫙서 있는데. 안녕. 귀여운 나의 친구는 감은 고양이. 오늘 아침은 여기 장미관에서 한번 먹어보죠. 12시부터 한대요, 여기는. 오픈전이에요, 오픈전. 일단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런 건물들이 많구나. 군산 근대 건축관? 일단 이거를 하나 받아두면은 근처에 있는데 다른 데갈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웅장하다. 천장이 되게 높다. 유독 여기 군산만 이렇게 근대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은행 금고였대요. 이거는 해저에서 발굴된 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돈도 있었는데, 가끔가다 보였는데. 나라를 잃었던 자들아, 그날을 기억하라. 독립운동가 12명을 찾아보라. 이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찾는 미션입니다.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 우리가 교과서로 배울 때는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험 잘 보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배우던 게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선 마을 주민분들께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저쪽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또이 앞으로는 탱크랑 비행기랑 전투기랑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여기는 또 장보고 장군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구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상한 곳이다. 열려라 참깨 해군 상륙함 위봉함. 뜬 다리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징을 살려 물에 뜰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여기는 어제 제가 잠깐 들렸던 곳이에요. 저는 식당 같은 게뭐 푸드코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역 특산물, 농산물 같은 거 파는 곳이고 여기 바로 옆에 아리랑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여기가 착한 식당이랍니다. 착한 식당. 여기서 어제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문이 되게 금방 닫더라고요. 식당은 되게 크고 깔끔해 보이죠. 아, 이게 좀 유명한 여기 특산물로만 난 거예요. 황금 박대정식. 이름 생선. 박대가 뭐예요? 생선. 저기 봐봐. 서대류에. 제가 박대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물고기래요. 물고기인데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얘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특별히 좀 여기 룸으로 조용히 식사할 수 있게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짠짜자잔. 조용하게 혼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식당이 음식 맛있는 것도 좋지만 되게 이렇게 막 떠들썩하거나 막 사람들이 뒤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어서 막 되게 다급하게 먹고 그러면은 암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약간 먹취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이런 놋그릇에 담겨져 나옵니다. 이 놋그릇을 사용하는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여름에는 일단은 겨울에는 음식이 빨리 식지 않고 식중독이나 뭐 그런 옛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음식이 빨리 식지 않는다고요? 네. 다 놋그릇이구나. 우와, 샐러드도 너무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샐러드가, 와, 잡채도 맛있겠다. 라이브 방송 하고 싶다. 왠지 여기서 아직 음식은 다 안 나왔는데 못 참겠다. 일단 샐러드부터 먹고 있어야지. 와, 샐러드가 되게 호화로운 샐러드예요. 딸기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되게 황홀한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녀석은 박대구이예요. 생선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일반 생선이랑은 좀 다른 모형 자체가 달라요, 생선이. 그리고 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지를 볶은 거래요. 가지를 볶아서 탕수육 양념에다가 무친 그런 거고요. 잡채, 아욱국, 얘는 박대조림, 삼겹살과 묵은지, 미역. 전라도의 좋은 점이 저는 이렇게 한 상이 푸짐하게 꽉꽉 눌러서 나온다는 점이 너무나 좋아요.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일단 샐러드부터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야채를 먼저 먹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대요, 음식을. 다음은 여기 메인 요리죠. 박대구이거든요. 뭐 생선이 되게 노릇노릇하게 되게 잘 구워졌어요. 보시면은 이게 구이잖아요. 이게 생선 구이인데 살이 되게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한지 모르겠네. 보통 이런 것들의 살은, 생선 구이는 대부분 살이 다 그냥 그 맛이잖아요. 근데 얘는 살이 되게 씹히는 맛이 탱글탱글해요. 희한하게. 얘도 똑같은 생선일 텐데. 박대 머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눈이 두 개가 가운데 몰려있어요, 광어처럼. 그리고 되게 잘 구워졌다. 보통 생선 구이집 가서 생선 먹으면은 좀 약간 어떤 겉에 껍질 부분은 살짝 타고 막 그렇잖아요. 좀 어떤 데는 잘 속은 잘 안 익고. 근데 얘는 뭐가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구웠나 봐요. 양념이, 간장 양념이 자작하게 배어 있고 어디 하나 탄 군데가 없어요. 그냥 노릇하게 되게 잘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맞죠, 갈치 있죠, 갈치. 갈치처럼 이렇게 싹 발라먹으면 되는데 갈치는 자잘한 가시가 막 많잖아요. 등 쪽에도 가시가 많고. 근데 얘는 가시가 별로 없어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다음은 아욱이 들어간 된장국인데요.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봄이 올락말락하면은 이 된장국이 식탁에 많이 올랐어요. 아욱이 들어간 된장국, 그죠? 되게 시원한 맛이다. 그리고 묵무침. 보통은 이런 거 간장 양념으로 소스를 하잖아요. 근데 간장이 아니라 뭔가 되게 상큼한 향이 나는 소스로 버무렸습니다. 뭐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맛이 되게 특이해요, 묵무침이. 자, 다음은 박대 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생선 찜이에요. 겉모습은 국물 맛있겠다. 일단 국물 좀 한 국물부터. 이야, 되게 오묘하게 졸였다. 무도 넣은 것 같고 고사리가 많이 들어갔네. 생선찜에 되게 특이하게 고사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생선찜 잘하는 곳에 가면은 맛볼 수 있는 그런 양념 맛이고요. 박대를 한 마리 좀 드러내 보겠습니다. 박대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구나. 되게 맛있는 생선이다, 박대라는 건.
박대 구이는 되게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근데 박대찜은 갈치조림이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갈치조림 잘하는 집에서 갈치조림 먹는 기분. 여기 보시면 뼈도 이렇게 자잘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도 갈치랑 좀 비슷하고. 여기 밥도 쌀보리가 살짝 섞인 잡곡밥인데요. 아, 밥맛도 되게 찰지다. 기본적으로 밥이 맛있다. 밥이 입에 넣자마자 바로 단맛이 싹 배어나와요. 밥에서. 밥을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사장님께서 음식 갖다 주면서 이걸 좀 강조하셨거든요. 가지? 가지를 뭐 탕수육 양념에 한 거라고 그러는데, 가지 볶음인가 그럼? 뭐지? 웃기다. 맛있다. 탕수육이거든요? 근데 안에 재료가 돼지고기가 아니라 가지예요. 가지를 그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긴 다음에 탕수육 양념을 발랐어요. 그래서 맛은 완전 탕수육인데 씹으면 안에서 가지가 나오는 희한한 음식이에요. 다음은 아주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긴 해파리 냉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이 해초류랑 오이랑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위에 올렸고요. 해파리 냉채. 어, 너무 맞나? 입안에 한가득 넣자마자 겨자 향이 싹 감돌면서 갑자기 코끝이 찡 하면서 눈물이 막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맛입니다. 아주 강렬한 맛이에요. 오이랑 배랑 토시랑 이 겨자의 맛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마치 불꽃놀이가 펼쳐지듯이. 다음은 삼겹살. 삼겹살에 뭐지? 무말랭이죠? 무말랭이, 미역, 묵은지가 같이 나와요. 우와, 감동적인 맛이다. 아이, 좋아. 저는 오늘 나온 음식들 중에서 베스트는 역시 박대입니다. 박대. 박대 구이가 최고였어요. 박대 구이가 짱, 그 다음이 박대 찜, 그 다음이 예, 가지로 만든 탕수육, 가지 탕수육. 얘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그리고 얘도 맛있어요. 해파리 냉채. 박대구이 다 먹었어요. 더 먹고 싶다. 리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 박대찜도 다 먹었습니다. 밑에 깔린 고사리밖에 안 남았어요. 박대찜에 왜 이렇게 고사리를 많이 넣었지? 혼자 먹기 좀 미안하니까 삼겹살은 잘 싸서 우리 별이에게 가져다 주기 하겠습니다. 별아,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놨어. 저희 오늘 후식은 보리 식혜가 나왔거든요. 그냥 생긴 건 일반 식혜랑 똑같이 생겼는데, 짠. 와, 식혜가 원래 보리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쌀로 만드나?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되게 이렇게 먹을 때 마실 때 그냥 쑥 하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마치 기름을 마시는 듯이 그냥 쑥쑥쑥 훌훌훌훌 흘러 들어갑니다. 목구멍 안으로. 와, 그리고 끝맛이 약간 알싸한 맛이 있어요. 수정과처럼.
너무나도 훌륭하고 감동적인 요리였습니다. 밤바닥에 뜨끈뜨끈한 게 여기서 이대로 한숨 자고 자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다. 모험한 별이 모험한 별이 자, 그럼 지금부터 별이의 삼겹살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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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 흉폭하게 삼겹살을 탐닉하는 별이 종이컵을 뚫어버릴 듯이